네, 키스 리서치 시간입니다. 뭐 앞서 제가 전략에 말씀을 드렸듯이 뭐 지수가 그렇게 크게 올라갈 분위기가 아니다라고 하면 종목 공부를 좀 해봐야겠죠. 오늘은 미디어 업종 그리고 통신 업종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태환 수석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작년에 뭐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방송에서 우리 미디어 업종이 작년에 별로 안 좋아서 올해는 좀 좋을 것이다. 지금 넷플릭스도 그렇고 디즈니도 나오고 하면서. 근데 올해 들어서 몇몇 종목들이 막 불을 뿜는 종목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도 관심이 좀 많고 통신업도 담당하시니까 최근에 SK텔레콤 뭐 KT도 그렇고 KT도 한번 이렇게 불기둥을 한번 세우고 SK텔레콤도 한번 불기둥을 세우고 통신업종이 원래 그런 업종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요새 막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한 번씩 좀 짚어주시죠. 통신 업종부터 한번 좀 가볼까요? 지금 업황은 좀 어떻게 되고 무슨 이슈들이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주시죠. 통신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까요? 지금 5G 가입자가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4G 같은 경우에는 처음 4G라는 서비스가 도입이 되고 나서 초창기에 굉장히 많은 가입자가 몰리고 그 다음에 점점 가입자가 줄어드는 양상이었다고 한다면은 5G는 초창기에 아주 많은 가입자가 모이지는 않고 줄어들다가 지금 다시 갑자기 급증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료로 함께 봐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지금 이 5G 가입자 증가가 어느 정도냐라고 하면은 이때 그 19년도 초 5G가 처음 출시가 되고 증가를 했다가 감소를 했다가 사상 최대치를 최근에 다시 뛰어넘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5G가 보급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ARPU, 그 통신으로 치면은 P죠. 그래서 Q가 우리나라는 이제 가입자 수가 크게 증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프라이스가 높아지는 게 중요한데 5G 보급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P가 올라가서 통신사 실적은 좋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저는 이제 5G 보급률이 50%에 도달하는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 통신주가 작년 연간으로 보면은 시장을 40% 정도 언더퍼폼을 했더라고요. 근데 올해 들어와가지고 외국인 매수세가 붙고 시장을 아웃퍼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좀더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5G 가입자는 왜 이렇게 늘었죠? 요새 제가 보니까 아이폰 미니 같은 거 공짜로 주더라고요. 5G 가입자가 느는 이유는 사실 이 세대의 변화라고 그냥 큰 흐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킬러 서비스가 없는데 5G가 왜 느냐라고 이제 질문하던 게 작년 초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또 그런 질문은 거의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최근에 이제 핸드폰이 계속 5G 위주로 출시가 되고 있고 4G하고 5G의 이제 할인을 받았을 때 가격 차이가 아주 크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좀 대용량의 데이터 그리고 좀더 빠른 서비스를 원하는 소비자들이 4G에서 5G 조금씩 갈아타기 시작했고요. 최근에는 이제 5G 저가 요금제가 출시가 되면서 4G를 쓰고 있던 그 굉장히 고알프가 아닌 분들이 5G로 이동하는 현상이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9년 초창기에 5G로 바꿨는데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우리 오 수석한테 할 얘기는 아니지만 불만이 되게 많은데 어찌됐든 간에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과거 통신 업종을 봤을 때는 가입자 늘어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얘들은 또 마케팅비가 이거 다돈 주고 뭐 이렇게 지원금? 그렇죠. 이건데 마케팅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마케팅비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첫 번째는 지원금이고요. 공시지원금이라든지 대리점에 리베이트 주는 비용. 이게 이제 하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마케팅비, 광고하는 거죠. 유명한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가 나와가지고 TV에 광고하고 뭐 이런저런 하는 거. 근데 이제 5G가 초창기에는 그 마케팅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막그 5G가 어느 정도 인지도가 이미 쌓여졌고, 당장 TV만 보더라도 옛날처럼 광고를 많이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공시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업체 간의 경쟁이 약간 완화가 되는 국면에 진입을 하다 보니까 과거 대비해서는 좀 줄어든다라는 추세로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사실 뭐 주식이라는 게 작년 대비 좋아지는 거, 그리고 예상 대비 좋은지, 예상 대비 안 좋은지, 이게 이미 시장이 가격을 반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그래서 그런 쪽 위주로 방향성을 좀 봐야 되는 게좀더 통신주 같이 무거운 업종은 방향성을 보는 게좀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향성은 위쪽으로 가고 있다. 그런 그렇죠. 말씀이시죠? P가 일단 올라가고 있고, 지금과 같이 증시의 이제 변동성이 확대되는 국면에서는 이 가치주,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싼 종목에 대한
시장의 선호도가 좀 더 높아지는 거고, 그거를 일단은 수급을 저희가 보시면은 외국인이 먼저 그 수급을 들어오고 있다라고 이제 같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통신주는 많이 없잖아요. 통신 3사? 네. 이 중에 탑픽은 물어보고 계십니까? 저는 그 SK텔레콤을 탑픽으로 가져가고 있고요. 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지배구조 개편이랑 같이 이제 연계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 PPT를 봐주시면요. 그 지금 외국인들이 코스피는 팔고 있잖아요. 네. 근데 통신업종은 사고 있습니다. 사는 것 중에서 SKT를 가장 잘 사주고 있어요. 잘 사주고 있는 이유는 이제 그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됐다고 보는데요. 네. 그 제가 이제 이 핵심이 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SK텔레콤이라는 회사는 그 통신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모빌리티라든지 그리고 뭐 가지고 있는 다양한 성장 산업들, 11번가, 모빌리티, 그리고 웨이브, 뭐 원스토어 이런 애들은 사실 성장주로 분류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안정적인 회사를 사고 싶어 하는 주주는 SKT를 사면은 어쩔 수 없이 이런 성장주, 고밸류의 산업, 이 자회사를 같이 사야 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모빌리티에 투자하고 싶은데 SKT를 사면은 SKT, 텔레콤 굉장히 안정적이고 가치주인 현금 흐름 좋은 그런 이제 밸류는 높지 않은 이런 회사를 같이 사야 되는 그런 이제 약간 SOTP, 이게 합산했을 때의 뭔가의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배구조가 개편이 되면은 이제는 이런 것들을 좀 선택을 해서 살 수 있다. 여기서 가장 큰 SK텔레콤 해서 안정적이고 배당을 원하는 사람들은 SK텔레콤만을 살 수가 있고, 다른 성장산업에 투자하고 싶다고 하면은 다른 방식을 통해가지고 이 중간지주라든지 앞으로 상장할 회사들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선택의 폭이 좀 넓어진다라는 측면을 이제 보고 있고요. 이게 이제 그냥 이면에 깔려 있는 이제 생각이다라고 하고 있고, 시장에서 그 SK텔레콤이 이 지배구조를 개편을 하면은 좋으냐 안 좋으냐라고 네. 이슈가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서 이제 가장 시장에서의 밸류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거는 SK텔레콤이 가지고 있는 하이닉스의 지분 가치가 있을 거잖아요. 저게 핵심 아닐까요? 이게 핵심입니다. 속으로는 이 네. 하이닉스의 지분 가치를 몇 퍼센트 할인해야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저는 이 할인율의 밴드를 30에서 50 이면 충분하다. 이 사이로 적용을 해서 50% 할인을 했을 때는 제가 가지고 있는 목표 주가 수준이고, 30% 할인했을 때는 업사이드가 굉장히 많이 난다. 그래서 한 36만 원 수준까지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지주사는 저런 자회사 할인율이 어느 정도 되죠? 일단 그 사업회사는 네. 일단 뭔가를 자회사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회사를 뭐 최소한 매각을 할 때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네. 최소 20%는 할인을 받고 시작을 합니다. 보통 지주사들이 되게 할인받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팔 것도 아니고 네. 그다음에 밸류가 중복으로 계산돼 있으니까 네. 뭐 그런 것들을 네. 뭐 이야기하는데 네. 50% 정도면 50% 정도 이제 할인했을 때는 네. 이제 우리 오수석께서 네. SK텔레콤 생각하는 가격이 온다 네. 그런 이야기시죠. 네. 시장에서 혹시나 30% 네. 해주면 업사이드가 확 올라가고 네. 그런 상황이고요. 뭐 이게 그래서 그 시장과 이야기에 소통을 해봐도 50% 이상을 하기에는 너무 무리 아니냐. 네. 그리고 뭐 30%는 너무 적은 것 같다. 50% 너무 많은 것 같다.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데. 그래도 50%를 받는다고 해도 주가가 빠질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이제 할인율을 결정짓는 요소는 이게 좀 뭐 어려워질 수는 있는데 네. 이쪽 이 중간지주 합병이 시점이 이제 굉장히 장기화가 되느냐 아니면 이게 가까워지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보면은 뭐 SK 입장에서도 일단 텔레콤 사업회사의 지분가치가 높아지면은 이게 수합을 할 때 이 알파가 좀 더 지배를 좀 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이 좀 더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은 이거에 대한 이슈는 긍정적으로 저는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통신업종 자체도 올해 이제 좋아지고 있고 이제 ARPU가 올라가니까 통신 요금, 사용하는 요금 자체 많이 올라가니까 좋아지고 있고, 그 중에서도 SK텔레콤은 이제 지배구조 이슈가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개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미디어 업종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네. 미디어 업종이 사실 작년에는 되게 좋을 것 같았는데 네. 뭐 넷플릭스다, 뭐 집에서 뭐 많이 본다라고 해서 좋을 것 같은데 뭐 생각보다 안 좋았어요. 네. 근데 올해는 조금 뛰고 있는데 전반적인 네. 미디어 업종은 뭐 실적이라든지 어떻게 네. 되는지 업황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 말씀해주신 대로 미디어 같은 경우는 이 그림을 딱 보면은 이제 이해가 되는데요. 네. 생각보다 좋을 줄 알았는데 네. 코로나가 딱 나오고
2분기에는 미디어 회사들이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거든요. 실적을. 네. 왜냐하면은 안 좋아지는 게 좀 천천히 안 좋아졌어요. 이미 6개월 전부터 드라마를 찍고 있고 방송하기로 했던 거는 이미 편성이 확정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고 나서 기업이 진짜 안 좋아지고 방송사가 광고가 안 들어오고 예산을 줄여야 돼가지고 그 다음에 미디어 업종이 타격을 입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안 좋아지는 것도 천천히 그리고 회복도 좀 천천히 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변수가 들어오죠. 이게 이제 OTT입니다. 네. OTT하고 해외 방송사. 네. 이게 이제 어떤 영향을 미쳤냐면요.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서는 크게 이제 세 가지의 요소가 필요합니다. 네. IP, 기획, 제작. 네. 근데 여기서 제작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해졌다라는 상황인데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과거에는 이러한 넷플릭스라든지 중국에 판매되는 굉장히 큰 작품들, 좋은 작품들은 작가가, 유명한 작가가 들어와 있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스위트홈, 그리고 뭐 다른 지금 웹툰 기반으로 드라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네. 탑 작가가 아니어도 작품을 만들어서 넷플릭스에 팔 수 있게 됐습니다. 김은숙 작가 같은 작가 필요 없다 이런 거예요? 김은숙 작가의 작품은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가지 않고 네. 동시방영의 방식으로 지금 가던 대로 계속 갈 수 있는 거고 네. 김은숙 작가가 아니어도 넷플릭스의 작품을 팔 수 있게 된 상황인 거죠. 그렇게 되고 그 두 번째로는 넷플릭스가 오리지널 투자를 굉장히 많이 늘리겠다고 했는데요. YOY로 한 60% 정도 한국 예산을 늘려줬습니다. 네. 5,500억 올해 쓰겠다고 했고요. 한국에만요? 네. 5,500억이요? 네, 5,500억이고 이 늘어난 부분이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로 많이 커질 것 같은데 이 기획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과거 대비해서 연예인 섭외하는 거 연예인 넷플릭스가 신인 연예인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엄청 탑 연예인이 없어도 상대적으로 더 유리해졌고요. 넷플릭스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고 그리고 방송국 편성을 안 해도 된다라는 측면에서 방송국을 캡티브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회사들도 기회를 얻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이 제작의 중심으로 생각을 하자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IP 작가 많이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은 기획 잘하냐 캡티브에 방송사 있느냐라는 걸 보기 이전에 얘네가 진짜 제작을 잘하냐 이거 하나만 보면 되는 국면이 이제 올해다. 근데 그게 참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판단하기 네. 어려워서 그 네. 판단을 저희가 구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이 큰 작품, 넷플릭스의 수주를 받은 작품이 몇 개가 있는지 그거는 사실 6개월에서 1년 전부터 확정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드라마 찍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대작이 몇 편, 올해 예상되는 대작이 몇 편이냐, 중소형 작품이 몇 편이냐 이 편수로 계산하는 게 가장 직관적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작을 한 편 만들고 중소형 작품, 일반작을 두 편 만든다 하면은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PER 20배 주는 걸 통해서 대작 한 편에다가 2천억 정도 밸류를 적용을 하고 중소형 작품 세 편 만든다 하면은 여기 400억에다가 3 곱해가지고 4312 1200억 해가지고 이걸 합산 시총으로 놓고 이 회사의 제작 부문의 가치를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시가총액이랑 비교하는 방식 을 사용을 했을 때 네. 지금 중소형 제작사가 굉장히 다 싸다 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근데 저는 사실 넷플릭스를 안 봐서 네. 이 뭘 제작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런 것들은 어떻게 또 확인을 하면 네. 그런 것들 잠깐만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나요? 네, 넷플릭스 제작 같은 경우에는 네. 뭐 가장 좋은 거는 뭐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보거나 근데 만약에 보고서 접근이 어렵다, 네. 좀 못 찾겠다 하면은 언론에 이제 네이버에다가 쳐보면 되고요. 넷플릭스라고 치면 뭐 누구랑 넷플릭스 띄고 네. 한국 드라마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해가지고 하면은 앞으로 뭘 방영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공개가 되거든요. 왜냐면 홍보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넷플릭스의 그 최근에 유튜브를 통해서 진행했던 행사를 보시면은 거기서 이제 15개 오리지널 작품을 공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품들을 봐주셔도 되고요. 네. 그렇군요. 지금 여기에도 정리를 해놓으신 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표는 뭘 보여주시려고? 네, 그래서 뭐 이 표 네. 같은 경우에는 뭐 시가총액은 좀 업데이트를 또 해야 되지만 네네. 이 제작 부문을 딱 이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대작 몇 편 곱하기 2천억, 일반작 곱하기 4천억 이렇게 했을 때 중소형 제작사가 굉장히 싸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 넷플릭스 하면 그냥 스튜디오 드래곤, 제이 콘텐츠리 이것만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신 그게 거죠? 그게 이제 작년에 그랬고 올해부터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내년에도 또 바뀐다 라는 게 지금 상황인 거고요. 이제 내년까지는 글로벌 OTT가 슬롯을 늘려가는 국면이고 네. 디즈니도 한국에서 콘텐츠를 많이 가져갈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만드는 애들 만들기만 잘
할 수 있으면 좋다라는 거고, 그 이후에 이 슬래시 차고 그 다음에 이제 경쟁력으로 승부하는 국면에서는 이제 또 다시 IP와 기획이 중요해지는 국면이 또 올 수 있다라는 건데, 지금은 워낙 시장이 초기 단계이다 보니까 아직 디즈니 플러스도 지금 이제 막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고 막 고민하실 필요 없이 이 제작 부문의 가치만 보고 접근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는 상황인 거죠. 업황이 너무 좋다.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중소형사들까지 수혜다. 이런 상황이 지금 올해의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미디어 부분은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그리고 중소형주까지도 좋아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 개인들도 쉽다면 쉽게 가치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소개를 해주셨어요.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미디어 업종에서도 타픽을 꼽아주신다면 어떤 쪽이 가장 좋다고? 중소형제사 전반적으로 다 좋고요. 네. 사마 네트워크스가 일단 이런 식으로 계산했을 때는 가장 뭐 저렴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사마 네트워크스는 네. 대표작이 뭐가 있죠? 사마 네트워크스는 네. 옛날부터 네. 우리나라의 주말 드라마와 네, 네. 아침 드라마 이런 일일 드라마를 책임지는 회사였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사마 네트워크스가 이 IP를 확보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 방송국의 IP를 뺏겼다. IP라고 하면 이 드라마가 뭐 대박이 나가지고 네. 돈을 더 벌었으면은 업사이드를 가져가는 네네. 주체라고 이제 봐주시면 되는데요. 그 IP를 확보를 못하다가 이제 드디어 IP를 확보하겠다라는 회사의 전략이 바뀌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그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네이버 웹툰이었는데 네. 금수저라고 이것도 여기가 네. 만들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확실히 회사가 전환되는 모습이 많이 보여지고 있고, 사실 사마 네트워크뿐만이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비슷합니다. 그 작년에 그 김혜수하고 주지훈 나왔던 하이에나 혹시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SBS하고 넷플릭스 동시 방영을 했거든요. 네. 그것도 키스트라는 중소형제사가 처음으로 IP를 확보했던 작품이에요. 아주 옛날에도 뭐 약간 확보한 적은 있는데 최근 들어선 처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바뀌어가는 모습들이 보여지는 회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턴어라운드가 실적 턴어라운드는 이 다음에 이제 따라오게 되는 거고, 일단 회사의 체질이 먼저 바뀐 게 이제 확인이 되는 거고요. 그렇군요. 일단은 중소형 미디어 제작사들 긍정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네. 마지막으로 제일 기획 자료를 좀 가지고 오셨던데 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제일 기획도 최근에 이제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 광고 경기는 네.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광고 네. 경기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요. 네. 실제로 여기 주가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네. 글로벌 광고 대행사들인데요. 이게 제일 기획만 안 올랐고, 나머지 지금 막 엄청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고, 이게 글로벌 광고 업황이 회복되는 것을 사실상 반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기획도 전체 매출의 70% 이상이 해외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해외 업체들과 비슷한 업황 회복 기대감을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기존에 그럼 왜 못했냐라고 보시면은 이 기관 수급을 보시면 엄청 팔았습니다. 이 드라마 제작사 파느라 굉장히 이게 하나로 묶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디어 업종이 그 광고, 드라마 이게 같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이 드라마 제작사를 사느라 이 제일 기획을 많이 팔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모습이 최근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기 딱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서 좀 들어오고 있네요. 네, 제일 기획 같은 거를 이제 약간 밸류 싸고 해외 업황 좋아지고 실적 계속 개선되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은 이런 것도 굉장히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오늘 제일 기획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시간을 좀 더 길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다양한 내용을 짧게 전달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태현 수석은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키스 리서치 정말 이 어닝 시즌에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종목 고르시는데 도움 많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지수는 지금 15포인트 정도 상승하고 있네요. 상승폭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돈 많이 버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오늘 시장 정리해서 오후 3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